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주더읍 신양리 대지 127평형 주택 38평형의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신축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더읍 신양리에 위치하고요. 6m 도로에 접한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최근 신축으로 아직 준공검사 전의 따끈따끈 신상입니다. 남향과 서향으로 막힘이 없어 하루종일 햇볕이 가득하고요. 대지 127평형에 서비스 면적 포함 주택 면적은 38평형이네요. 매매가는 3억 1000만원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주더읍 신양리이고요. 저 멀리 커다란 빌딩들이 모여있는 곳이 주더읍내입니다. 요 앞으로 통과하는 마을도로를 따라 1km를 진행하면 주더읍내, 거기서 15분을 더 진행하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 자갈이 깔려있는 요 도로는 사도로서 공동 지분 소유가 될 테고요. 정면에 보이는 2층 주택이 오늘의 소개 주택이겠죠.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자연 녹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27평형이고 주택의 공식 연면적은 30평형인데 8평형의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실제 연면적은 38평형이네요. 건물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바깥을 징크 판넬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의 1층 면적은 24평형이고요.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의 면적은 14평형이고 방 두 개,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2분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택의 외부부터 휙 둘러볼까요? 건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파이프 시설은 취사용 LPG 가스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은 주방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문이고요. 왼쪽에 있는 작은 문은 보일러실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서측면과 북측면을 보셨고요. 지금은 주택의 동측면을 보시는 중이시네요. 흰색의 철망 펜스가 대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뒤편 산 아래에 묘가 있는 것이 살짝 보이네요. 대지의 남쪽 경계는 요 측백나무가 심겨진 곳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호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아니라 아직 호적에도 올리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축 전원주택의 외부를 둘러보신 거고요. 이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문 오른쪽에 대형 신발장이 있고 3중 미닫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2층으로 오르는 원목 계단이 보이는데 1층부터 먼저 봐야겠죠? 오른쪽 먼저 볼까요? 왼쪽 먼저 볼까요?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약간은 외딴 곳에 위치한 매매가 3억 1천만 원의 신축 전원주택을 다 둘러보셨네요. 매매가는 더 이상 레고가 되지 않는 마지노선의 금액인데요. 전원주택의 신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위치의 토지에 웬만한 건축자재들로 주택을 신축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하는 분이시라면 요 신축 전원주택의 최초 등기권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